안녕하세요. 오늘 시맛 나는 세상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전필주 씨, 올해 신앙송 공연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원래 공연 좀 하셨어요? 그렇게 공연한 것 같지 않고요. 예. 작년보다 올해 신앙송 애호가들의 붐이 더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죠. 아, 저희도 6월 3일 날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공연이 있어요. 그건 무슨 공연이냐면 한중 문화 아니 한중 무역 박람회 공연이 있어요. 거기서 제자들과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보고 네, 준비하느라고. 선생님, 여기 지금 오프닝에 강구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잘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많이 와주시라고요. 네. 그날 많이 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요. 예. 저도 같이 불러주시면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아, 시간 되세요? 예, 네, 아니, 시간 안 불러드리겠습니다. 돼도 꼭, 가야죠. 아니, 꼭 와주세요. 네, 지금 축하드립니다. 초대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이춘종 선생님의 팬플룻 연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춘중 선생님의 팬플룻 연주 언제 들어도 참 감미롭죠? 예, 마음이 포근해져요. 네. 예. 아, 이춘중 선생님께서 팬플룻 연주를 독서부근 한강변에서 예. 이제 연주하시기로 하셨대요. 아, 그러셨어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전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제가 장비를 끌고 나와서 한강에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예. 아, 그러세요? 아, 저희도 불러주시나요? 같이 갈게요. 같이 가면 좋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알려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연주와 그 공기와 한강변의 그런 분위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물이 흐르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예. 네. 그리고 언제가 6월달이라 그러면 그때 장미도 많이 피지 않나요? 네, 그쪽. 6월 초에 가니까 아마 장미도 많이 피고. 예, 그쪽이 네. 장미가 많더라고요. 네. 예, 예, 예. 그러면은. 네. 아, 한번 이제 예. 마음이 그 생각하니까 좀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예. 아, 저는 벌써 풍경이 그려지네요. 장미꽃에다가 한강 물 오르는 거. 아, 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김밥도 사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김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예, 예. 네,